이렇게 코로나로 또 요즘 너무 상황도 안 좋은데 하신데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댁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현 대표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만화인 공립음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켈아헨 공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귀국 후에 정말 왕성한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학교에 출강하셔서 후학도 양성하시는 교육자로서 기획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2009년부터 서울 축제 앙상블 이 단체를 마치셔서 정말 수많은 공연과 아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피아니스트 또 교육자로서의 삶도 정말 바쁘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또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기획까지 하시는 그런 세 가지 역할 또는 기획자, 운영자 뭐 여러 가지 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피아니스트나 그런 교육자로서의 삶도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되면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또 갖춰야 하고 굉장한 그 리더십이 또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력도 있어야 하고 또 융통성도 많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미술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공간에 처음 와봤어요. 네, 저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관중이 오실지를 손님들이 오실지를 제가 모르니까 우선 어떤 클래식 음악 또는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나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거나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 또 깰 수가 있으니까 또는 학생이면 또 잘못하면 또 희망을 짓밟거나 아니면 음악하는 자제분을 두신 분이 오시면 아휴 제 부모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저 학력을 들어보니 참 또 걱정을 하시거나 또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흔히들 뭐 요즘 세상에 그 필수라고 하는 그 눈물 나는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또 어려운데 긴 연휴 끝에 오셔서 그러다가 제가 역시 혼자서보다는 나의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차차 연주를 주시겠지만 저와 아주 긴 시간 길게는 40년부터 시작해서 뭐 10년 정도는 보통 같이 한 연주자들 있다가 중간중간 저를 도와주러 연주를 들려주러 나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에 해온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연주자는 사실 평생을 학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평생을. 네. 특히 나이가 먹고 뒤로 갈수록 퇴보해가는 나에게 매달려서 현상 나에게 머물러 달라고 막 하면서 사는 학생.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또 교육자라는 것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책임인 것 같아요. 어떤 타인의 장래에 대한 책임. 그 학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그 학생이 나를 뭐 한 학기만
배우던 두 학기만 배우던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배우는 동안만큼이라도 나는 그 사람의 전체 인생에서 한 부분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감.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거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짙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고 뭐 어쩌면 일방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학생들을 맡고 있고요. 근데 기획자라는 것은 일단은 창의성, 그 다음에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모두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15년 넘게 일을 해본 결과에서도 한 번만 만나고 끝날 사람과 해본 일은 그때 하고 나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다 공통되어 있고 다 같이 돌아가야만 되는 거라는 그런 결론을 덕분에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와 신뢰 속에서 다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래도 뭐 흔히들 이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김장 대표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의리죠. 의리예요. 무조건 저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 번 만나면 인상까지 제가 맨날 그래요. 한번 만났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2년에 한 번을 만나도 상관이 없고 통화만 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만났다는 거 하나가 이미 그거는 굉장히 무슨 뭔가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일 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뢰. 그 다음에 그와 물론 가치관이 맞고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맺을 때와 끊을 때를 잘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어려운 네네네. 일이죠. 네, 어렵지만 뭐 끊기던지 끊던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이렇게 신뢰 또 의리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김지현 대표께서 사실 한 번 인연을 맺은 분들은 정말 그 관계를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또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리안 컬처 리더스 대표이시고요. 그 전에 뭐 사실은 너무 이 그 연주도 그렇고 기획하셨던 공연이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나 여기 지면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서수령 때 프로필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대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공연들을 또 지금은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새로운 다른 분야와 이렇게 문화예술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시도들이 거의 없을 때 처음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시도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공연 그런 여러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공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식이 용감이라는 말을 딱 맞게 그런 시도를 좀 제가 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많아서 이제는 식상하다고 할 것들인데, 그때는 주변에서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2000년대 초반에 경복궁에서 이제 야외 공연을 하게 됐어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근데 이것만 하면 한게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무대를 짓고 그 앞에다가
더 무대를 하나 더 붙여서 발레 플로어를 깔자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발레 음악을 뒤에서 연습을 하고 앞에 발레리나들이 나와서 하자. 그 경복궁에서. 네. 경복궁 마당에서. 그랬더니 이제 뭐 무대 제작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정말 뭘 이렇게 물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뭐 비용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주하고 발레가 하는 걸 해봤었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마임이 하는 걸 해봤어요. 마이미스트들에게 음악을 주고, 이제, 예, 안무를 짜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거 하죠.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국악하고 같이 하는, 국악 악기하고 같이 하는 연주도 2000년대 초반에, 뭐, 용산의 국중박 그 바깥에 야외에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래동화를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한 획을 그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다들 주변에 고생만 시켰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제 제가 봤는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음악극이 제목이 브람스를 좋아해서였어요. 뭐였냐면 사강의 소설하고 영화하고 브람스의 음악하고 세 개를 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정말 그냥 어느 날 생각만 가지고 가지 정말 도전을 해서 그냥 막 적금도 떼고 막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얻을 생각도 못하고 해서 그때 성남 아트센터에 처음 이제 올렸었어요. 그게 이제 올렸는데 너무 뭘 모를 때에서 이제 그것이 제 것으로 남아있지 않는 아픔은 있지만, 그거가 그때도 거의 없는 이제 그런 공연의 하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극이나 낭독극은 역사극도 해보고 이제 계속 했고요. 그런 사람들의 또 반응이 어땠는지?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막 그 준비부터 시작해서 사실 공연 1시간 반 정도 올리기 위해서 그 뒤에서 그 기간 동안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표가 팔릴까 뭐 포스터가 어떨까 뭐 하여튼 그런 홍보부터 시작해서 또 배우님들 해드리고 뭐 하려니까 사실은 뭐 공연이 앞에서는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저한테는 좋은 뭐라 그럴까 재산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더 좀 신기한 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옛날만큼 그 그게 아니에요. 하세요. 이렇게 그뭐 멋진 공연을 기획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목소리 톤이 막 달라지시고 막 말씀이 빨라지시고 정말 네, 그런 모습 보면 아직도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40년 또 30년 네, 이렇게 정말 한 몸으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나 뭐 무슨 말 필요 없이 가자 그러면은 두 말 없이 다 따라오신다고 하시는 네, 코리안 컬처 리더 그 연주 네, 단원님들의 연주 듣겠습니다. 바하의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그 유명한 칸타타죠. 인류의 소망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고 또 두고작 슬라우 무곡 작품 72번 정말 이 곡은 오늘같이 아름다운 가을날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네, 그 전체적으로 정말 오늘 곡도 연주곡도 주옥같은 곡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주자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피아니스트 손승혜 선생님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30여 년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만난 지는 아까 40년 되기가 이제 손승혜 선생이고요. 저 친구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제가 지금도 초등학생의 느낌으로 네, 지금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서인 선생님은 비교적 최근 아마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저분은 제가 울산대학교에 특강을 갔다가 알게 된 선생님이신데, 그때 저를 초대하신 분과는 끊어졌지만, 그때 우연히 뵙게 된 저분과는 지금도 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김지현의 뭐 편이 아니고, 김지현 가족 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요. 연주 들어보시면, 또 앞으로 이야기 더 들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두 분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